안녕하세요. 판례공보험명의 판례TV 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5월 1일자 판례공보험 인사 간이 과세자와 부가세 별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90485 판결입니다. 사건은 공사 잔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간이 과세 공사업자고 피고는 공사 도급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그러니까 일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 파기돼서 원심에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원고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공사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다라고만 기재가 돼 있었어요. 통상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 피고가 이제 공사대금을 미지급을 하자 원고는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10%를 이제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통상 이제 10%죠,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세 별도 약정 시에 당사 사이에 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맞죠. 그러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는 원고가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만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간이 과세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낮죠.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일 때는 3%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야, 그 부가세를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가 아니라 간이 과세지인 원고는 3%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즉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피고는 간이 과세의 공사업자입니다. 이 건설업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 30%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의 부가세만 적용되죠.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 별도만 약정된 경우에 간이 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업종별 계산액에 따른 부가세만 구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세 부과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가세 상당액은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에 따른 금액이고 그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거죠. 즉,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부가세 계산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 관행이 없다면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라든지 관행이 없다면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가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부가세 별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거래에 따른 세율은 간이 과세의 그 과세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업종별 매출액의 일부만 과세 매출액으로 산정을 해서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3%만 건설업자 간이 과세자에게는 부가세 상당이 부과가 됩니다. 즉 3%만 피고가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공급자가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만 있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냐? 부가세 별도라고만 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라면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세 부담은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